2개가 네. 정당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. 부정하면 네. 안 된다라고 부정한다고요? 예,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송영길이 그렇게 얘기. 아니 민주당 보십시오.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우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걸 보시라고요. 당사자는 자기가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다는 것이 그 판결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건데 그 무슨 민주주의를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얘기 같고요.